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꽁비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세계적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원인 V는 톱10 월드 2020년 세계 제1의 미남 타이틀을 당당하게 거머쥐었습니다. 톱10 월드 채널은 해외 다양한 분야의 톱10을 선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유튜브 전문 채널로서 올해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크리스 햄스워스, 크리스 에반스, 로버트 패틴슨 등 10명 가운데 쟁쟁한 유명 할리우드 스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비틀즈의 버금가는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V는 또한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스타모미터가 매년 선정하는 가장 설레는 남자 아시아 스타 100인에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영화평론가 T.C. 캔들러가 선정하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에서도 1위를 하였습니다. 1위로 선정된 부분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여성 사이트 다마 BG가 선정하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1위를 했고 페이머스 스타 101이 발표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에서도 당당히 1위를 했으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가 선정하는 모스트 핸섬 맨에서 2018년 1위를 차지하였고 글로벌 미디어 브라이트 사이드가 뽑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 1위 등 수많은 미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얼굴에서만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닌데요. V의 자작곡인 이태원 클래스 OST 스위트 나이트가 국내 차트를 비롯해 해외 차트에서도 돌풍이었습니다. V의 스위트 나이트는 공개와 동시에 멜론, 네이버, 벅스, 소리바다 등 국내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으며 또한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탑송 차트 1위, 유럽 아이튠즈 탑송 차트 1위를 비롯해 70여 개국 아이튠즈 1위를 장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최고의 인기 V라이브로서 최다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단독 V라이브 중 최단기간 기록을 깨고 126일 만에 무려 2억 건의 조회수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고 10억 하트까지 달성하며 팬들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는 영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콘서트 투어가 취소되면서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BTS가 준비한 이벤트인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지난 2020년 18일, 19일 양일간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면서 실시간 라이브 시청자 수가 200만 명을 오르내렸습니다. 24시간 동안 방송된 이번 방방콘은 2015에서 2018년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 장면들이었습니다. 18일 방송된 방방콘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시청자 수가 220만을 뛰어넘었고 19일 방방콘도 200만 명을 육박하는 시청자들이 시청하였으며 이틀간 약 24시간 동안 조회수 5,059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K-POP의 대명사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이 하루속히 전세계의 무대에 다시 설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그럼 네티즌들이 쓴 소중한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줄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